그랬다는 뜻이야. 아이들이 자존감이 차면 저희 반, 그리고 또 어머니들께 팁 한 개 알려드릴게요. 우리 집에서 하나요. 애한테 가정통신문 갖고 오면 한 장에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. 네, 애들이 다 남자애들은 더구나 꽉 쑤셔 박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 그냥 뭐가 그 책가방 정리 한번 해주려면 정신 사나워. 그러니까 가정통신문 뭐 고등학생이니까 한 200원 받으시면 될 거예요. 근데 꽤 주셔야 될걸요. 가정통신문 전라 많아가지고.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해하는 네, 여기 선생님들 학부모 총회가 정말 중요하다. 이런 말씀들을 3월에 학부모님들하고 나누어야만 살 수 있다. 이게 써봐야 돼요. 저희가 학부모 총회 때 2008년 3월 21일 학부모 총회 끝나고 교실에서 기념 찾아보는 겁니다. 여기 남자분이 한 분 계시죠? 여기 저기 앉아계신 엄준이 아버님, 저희 학교 야간 자율학습 쪽 감독하고 계시고